안녕하세요. 10월 2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했다라는 본문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란 것을 통과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부정해진 사람들이 거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거룩하게 한 존재와 거룩함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미 거룩한 존재들. 근데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게 하는 행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것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가 형제를 구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형제를 볼 때, 그러니까 한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볼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너네는 내 형제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 거룩하게 된 것,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그분의 희생 덕에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로 내려져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 또한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는 분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죽음의 영향 아래로 몸소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몸소 시험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된 것이죠. 이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체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덕에, 그게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할 때가 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희생하신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값지게 그렇게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정말 값지게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에 하나님의 그 넘치신 은혜 덕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또한 깨달았다면 그에 맞는 삶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보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의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그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헛된 세상에 죄악된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